35번에 주성신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1덕법 부차 보봉 광려 주성신은 덕 방편 이익 중생 해탈문 하니라. 다시 또 보봉 광려 주성신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익해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주성신이라 하는 이제 말은 성을 맡아서 이제 관장하는 그런 이제 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각 마을마다 또 도시마다 모두 성을 쌓고 그 이제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이제 모여 살았습니다. 성에는 이제 사방으로 동서남북 문이 나가 있어 갖고 시간에 맞춰 가지고 나가고 또 시간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이제 쌓는 것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이제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기 이제 어떤 이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곧 그 마을 그 자체며 도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을과 도시가 없는 사람의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성은 우리가 곧 이제 하음 성중이며 또 도시를 지키는 신이며 보살이며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라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한다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묘엄궁전 주성신은 덕 지 중생근하여 교화 성숙 해탈문 하니라. 묘엄궁전 주성신은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교화하고 성숙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훌륭한 불법이라도 아무에게나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해주고 싶어도 그 서로가 인연이 닿지 않고 또 설령 또 인연이 닿았다 치더라도 그 어떤 근기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법을 전해주고 싶어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은 항상 상대의 근기와 수준을 잘 알아가지고 그에 알맞는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교화하고 성숙시켜야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섬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정희보 주성신은 덕상환희하여 영일체 중생으로 수제 복덕 해탈문하니라. 청정희보 주성신은 늘 기뻐하며 일체 중생에게 여러 가지 복덕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진정으로 복덕을 받도록 기원하는 자세는 정말로 보기도 좋고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또 기쁨을 주는 인간의 이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끔 한 번씩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이런 것을 언급하지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로 그런 사람한테 정감이 가고 또 어떤 편안한 마음이 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 번씩 가끔 만나보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가졌든지 종교를 가지지 않았든지 항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선한 마음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람한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자꾸 어떤 내 몸에 그는 향기로운 기운을 자꾸 불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첫째도 선이고 둘째도 선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그런 정도를 잘 지키면서 선한 행위를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청정 주성신은 덕구제포의 대비장 해탈문 하니라. 이후 청정 주성신은 온갖 두려움을 구제해 주는 큰 자비의 창고인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지만은 늙는 두려움과 또 병드는 두려움과 또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이제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이제 내 눈앞에 바로 이제 탁 다가왔다. 내가 한 시간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 슬프고 아쉽기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 시간 후에 죽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쫙 조명해 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얼마만치 후회가 되는 게 많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병들기 전에 정말로 참 인간답게 하면 잘 살았을 것을 하는 어떤 후회.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당당하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주고, 죽음에 대한 어떤 후회도 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가는데 과오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항상 사람은 그래 과오를 이제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십바라밀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과오 범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십바라밀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죽음에 이제 닥쳤을 때 후회 안 하고 죽으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견 바르게 볼 줄 알고 정념 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등염안 주성신은 덕보명료대지혜 해탈문하니라. 화등염안 주성신은 넓고 밝은 큰 지혜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제 지혜의 종교고 또 자비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고 광대한 어떤 지혜를 이제 터득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이제 수행을 간단히 이제 말하면은 단장과 성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장애와 번뇌를 끊는 것이 이제 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복덕과 지혜와 온갖 보살행을 구비하는 것을 이제 성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아주 명료하고 광대한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단장과 성득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지혜를 갖추지 않은 것 같으면은 이런 단장과 성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당 명현 주성신은 덕 보 방편 시현 해탈문 하니라. 염당 명현 주성신은 넓은 방편으로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중생 교화의 지혜와 또 자비를 구족하였다면은 다음으로는 훌륭한 방편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편에는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우리가 방편을 써도 항상 정법의 방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법의 이제 방편은 뭐 이런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편을 삼는다든지 어떤 뭐 참선을 어떤 방편을 한다든지 기도의 어떤 방편을 한다든지 이런 정법의 이제 방편을 이제 사용해야만 그것이 옳은 방편이 되는데 정법이 아닌 사법의 방편을 쓰는 것 같으면은 그 내가
가르쳐 주는 본인도 업을 짓는 것이지만은 그 사법을 배우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어떤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방편을 쓰되 정법의 방편을 그렇게 이제 그 정법을 하고 정법의 방편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보기광 주성신은 덕 보관 보 관찰 일체 중생하여 영수 광대 복덕해 해탈문 하니라. 성보기광 주성신은 널리 일체 중생을 관찰해서 넓고 큰 복덕의 바다를 닦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교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덕을 닦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을 지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복 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복 달라 소리, 복만 많이 지어 나누면은요, 복 달라 소리 안 해도 복은 저절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을 잘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명신 주성신은 덕개오 일체 우암 중생 해탈문하니라. 정광명신 주성신은 모든 어리석은 중생을 깨닫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중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일체 이제 중생들에게 어리석음을 이제 깨우쳐 주고 지혜를 정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엄경과 또 일체 모든 이제 경전의 설법은 모두 다 지혜를 열어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모든 또 경전 중에서도 우리 이제 이 하엄경은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경전이 그래 하엄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엄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10바라밀 내지 6바라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하시는 거면은 지혜는 그냥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6바라밀 수행을 게을리하고 또 육바라밀 어떤 수행에 배치되는 행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 말은 뭔가 하면은 어리석음이 자꾸 짙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실패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밝고 안목이 넓은 것 같으면은 실패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판단 잘못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빛나면은요 실패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은 이 하엄경에서 가르치는 십바라밀을 열심히 닦고 닦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향당 장엄 주성신은 덕관열의 자제력으로 보변세간하여 조복중생해탈문하니라. 향당장엄 주성신은 열의 자제한 힘이 세간에 두루해서 중생을 조복하는 것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열의 자제하신 힘인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 중에서 어떤인 이제 이 대방광물 하엄경이야말로 세상 모든 어떤 사상과 또 종교의 철학을 지배하고 조복하는 가장 위대한 그런 경전인 것입니다. 보봉광목 주성신은 덕능이 대광명으로 파일체 중생 장애산 해탈문하니라. 보봉광목 주성신은 큰 광명으로 일체 중생의 장애신을 깨뜨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열의 큰 광명이란 것은 곧 이제 하엄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엄경이라는 큰 어떤 그 광명으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인 산도 다 깨트릴 수가 있고 또 그 다 깨트려 갖고 그런 걸 탄탄한 어떤 대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만능의 이제 열쇠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온갖 신통 변화를 다 일으키는 요술방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이 화엄경입니다.